같아요. 잠깐만 이따 제가 전화할게. 아저씨 그 제 돈 빠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갚아야 가는. 아니 아저씨 발 잠깐만 들어보세요. 아 저 이거 제 5만원짜리 이거 빠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니 아저씨 여기 발 밑에 옆에 빠진 삐져나와 있잖아요. 됐어 됐어 아무것도 안 없어 가. 아니 이 옆에 5만원짜리 삐져 나와 있잖아. 왜 나가 나가라고 나가. 아니 아저씨 잠깐만 아 뭐하는 거. 아니 아저씨 그 지금 제 5만원짜리 빠진 것 같다고요. 잠깐만 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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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안 밟고 있는 거라고 지금. 아니 아저씨 이게 다 있어. 아, 아니 어 이 아저씨 저기 성아저씨네. 네? 아 여기 맞자 아. 맞는데 왜 안 나오래. 아 진짜 아. 내 돈이라고 골목길 내 거야 나가 빨리. 아니 골목길이 아저씨 거예요? 어 내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떨어뜨려도 아저씨 거인 거예요? 그치 내 거지. 아 아저씨 뭐야 깡패야 뭐야 아저씨 누구예요? 나? 뭐 그거 치킨 파이터 진짜 이상한 아저씨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컴퓨터견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꽁트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늘의 핵심 기술은 바로 가지치기였습니다. 네, TK 파이터. 네, 가지치기는 택견의 팔뚝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기술을 가지치기라고 하는데요. 팔 안쪽으로 치는 것을 안가지치기, 팔 바깥쪽으로 치는 것을 박가지치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동작은 안가지치기인데요. 이 팔뚝 안쪽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타격할 수도 있고 혹은 목을 타격할 수도 있고 목과 쇄골 사이를 걸어서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타격을 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을 걸어 넘길 때는 가령 낚시거리를 할 때도 박가지치기와 함께 상대방 몸통을 밀면서 발목을 걸어서 넘기기도 하고요. 또 뒷거리를 할 때도 상대방 발을 걸어서 가지치기로 상대방의 상체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아주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컴뱃 택견을 통해서 택견 기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또 다음에도 재밌는 네, 상황극과 함께 택견 기술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칠게요. 바로 베레.